반도를 떠받치며 남으로 뻗어내린 백두대간. 영동과 영서를 가르던 태백산맥은 강원도 양양에 이르러 큰 물길과 만난다. 양양 남대천. 오대산에서 발원해 38도선을 지나는 남대천은 영동의 가장 넓은 해안 평야를 이루어 놓은 큰 하천이기도 하다. 9월 말, 남대천 하구엔 갈매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바다로 떠났던 연어들이 남대천으로 돌아오는 계절인 때문이다. 연어가 남대천으로 오를 수 있는 길목은 유일하게 파도가 만들어 놓은 모래톱 사이길. 연어 한 마리면 갈매기에겐 일주일은 버틸 수 있는 식량이다. 9월 말에서 11월까지 남대천으로 귀향하는 연어는 약 2만 마리. 연어들은 황갈색의 불그스레한 줄무늬를 띈다. 바다에서 은백색이던 몸빛이 산란을 위한 혼인색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2km를 오른 지점에서부터 귀향길은 가로막힌다. 인공 산란을 위해 쳐놓은 그물 때문이다. 자연 산란장애까지 이르는 연어는 돌아온 연어의 1% 미만이다. 민물에 오르면서부터 연어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오직 산란에 집중하도록 생식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산란 때까지 몸의 지방은 90%가 소모된다. 냄새로 암컷은 자신이 태어난 자리를 찾아간다. 자갈과 물속 유기물 냄새를 맡는 것이다. 그런 암컷 뒤로는 수컷이 따라붙고 수컷 사이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일기도 한다. 꼬리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한 쌍의 연어는 산란터를 마련한다. 그러나 마땅한 곳을 찾아내기까지 연어들은 까다롭게 산란터를 찾아다닌다. 산란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갈이다. 바둑알 두 배 크기에 깨끗한 자갈이 깔리고 물이 고이지 않아 산소가 풍부한 곳이라야 한다. 수심은 약 30cm. 햇빛이 다달아 수온이 유지되는 깊이이다. 30cm 깊이의 자갈 바닥을 고른 연어는 1m 너비의 산란장을 만든다. 암컷은 이 같은 산란장을 4개에서 6개까지 트는데 이때 산란장을 파는 도구는 물론 꼬리 지느러미이다. 알은 2,000개에서 4,000개에 이른다. 암컷의 산란에 맞추어 수컷은 정자를 뿜어내고
산란 후 암컷은 이 알들 위에 다시 자갈을 덮게 된다. 멀리 북태평양으로부터 8,000km의 귀향. 이렇게 단 한 번 알을 낳고 연어들은 생을 마감한다. 산란을 마친 연어들. 이제 그들 앞엔 남대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기다리고 있다. 죽은 연어가 느는 11월부터가 참개들의 산란 계절. 참개의 식욕은 왕성해진다. 영양분을 축적해 바다로 나가 알을 낳기 위해서다. 민물 새우들도 논두렁으로부터 내려왔다. 플랑크톤이나 수소곤충들만을 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진 민물 새우도 죽은 연어의 분해자이다. 꾹저구나, 버들깨, 눈동자개 같은 남대천 토착어종들은 대개가 육식성이다. 이들 육식성 민물고기들은 죽은 연어와 연어알들을 찾아다닌다. 밤이 되면 먹이 사냥에 활발해지는 것이 메기이다. 메기는 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은 바위 틈을 찾아다니는데 죽은 연어는 물론 거의 모든 어린 물고기들을 먹어치우는 탐식가이다. 죽은 연어의 최종 분해자는 강돌의 유충이다. 고운 돌이나 나무 껍질로 지은 집 속에 숨어 양분을 축적하면서 강돌의 유충은 성충으로의 탈피를 준비한다. 이렇게 해서 죽은 연어들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40여 종에 이르는 토착어종들의 먹이로 해체되거나 유기물로 분해되어 남대천 물속 세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남대천에서 태어나 다시 남대천으로 돌아온 연어는 전체의 1.5%. 그들이 남긴 것은 유일하게 산란장이다. 그러나 암컷이 어렵게 덮어놓은 알들은 물 흐름을 타고 드러나기 일쑤다. 연어알에 가장 많이 꿰는 것은 역시 강돌의 유충. 그러나 어린 연어가 깨어나면 강돌에는 어린 연어의 먹잇감 신세로 뒤바뀐다. 황어 역시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지만 바다로 나가기 전까지 어린 황어들은 연어알과 수소곤충들을 먹고 자란다. 연어알이 깨어나기까지 두 달 반. 무사히 부화하는 연어알의 생존율은 3%에 그친다. 2cm 두께의 얼음이 남대천을 덮은 1월. 연어알들은 어떻게 부화를 준비하고 있을까? 연어알이 부화하는 한계 수온은 섭씨 3도.
연화는 이미 부화의 꼬리를 드러내거나 뚜렷이 두 개의 눈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 천적을 피한 연어들의 또 다른 생존 조건은 물속 산소량이다. 자갈 틈으로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연어알은 이내 썩어버린다. 80일에 걸친 연어알의 성숙. 60배 현미경 촬영으로 연어알의 부화 과정을 관찰했다. 수정된 지 50일이 지나자 6mm 크기의 알 속은 몸체와 양분 주머니로 나뉘어진다. 양분 주머니는 깨어난 새끼 연어가 흡수하며 자랄 한 달간의 먹이로 연어에게만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수정된 지 80일이 지나 몸 길이가 3cm에 이르면 알 속 새끼 연어는 효소를 내어 알 껍질을 부드럽게 만든다. 물 속 세계로 태어나는 것이다. 알에서 깨어나면 새끼 연어는 아가미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러나 완전한 모양의 연어가 되기까지는 이후로도 약 한 달. 배의 양분을 다 흡수한 후에야 새끼 연어는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춘 연어가 되는 것이다. 알에서 깨어나기까지 80일에 걸친 연어 발생 전 과정을 4,500배 속도로 관찰했다.
2월, 어린 연어들은 이제 죽은 어미가 분해되어 번식한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다. 이때 역시 육식성 어종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시기. 용케 생존한 어린 연어들은 이제 대양으로 긴 항해를 떠난다. 연어는 대양의 산물이다. 바다에서 성장기 3-4년 동안 연어는 몸무게를 3,000배까지 늘린다. 그러나 대양에서의 성장기 동안에도 연어들은 치열한 먹이 사슬의 세계를 이겨내야 한다. 긴장된 생존 경쟁 속에 북태평양에서 자라는 연어는 모두 7종. 그중 사카이 연어는 민물에 오르면서 붉은색으로 변한다. 경제적인 가치가 가장 높다. 북태평양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건 핑크 연어다. 몸집이 작고 2년밖에 살지 못한다. 연어의 제왕이라 불리는 치누크 연어는 무게가 55kg에까지 이르며 은백색을 유지한다. 코호 연어는 폭포를 가장 잘 뛰어오르는 덕분에 가장 멀리까지 강을 거슬러 오른다. 최근엔 마수 연어와 아마고 연어가 북태평양 연어의 새 종으로 보고됐다.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연어는 바로 첨 연어. 북태평양에서 가장 널리 분포한다. 첨연어는 북태평양 전역에서 자란다. 그러나 성장 후엔 한국, 러시아 북극 해연안 그리고 북미 쪽으로 캘리포니아 하천에까지 회귀한다. 도약과 속도에선 뒤지지만 가장 많은 하천을 찾아가는 것이다. 과거 신들의 물고기라 했고 가장 인간의 모성을 닮은 물고기라 했던 연어. 지난 5천만 년 동안 자신이 태어난 강을 찾고 그것을 위해 거친 폭포를 거슬러 진화해온 연어는 북태평양의 정신이라고도 일컬어져 왔다. 독특한 생태의 연어는 새로운 수산자원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태평양 공해상에선 무분별한 남핵이 이루어졌고 연호의 수는 급격히 줄었다. 연호를 잡던 러시아와 일본, 미국과 캐나다 4개국은 북태평양 연호의 종족 유지를 위해 지난 93년 공해상에서의 연어 잡이를 금지했고 이제 연어는 자기 나라 연안에서만 잡을 수 있게 됐다. 모천 회기의 특성을 빌어 성장 후 돌아온 연어에 대한 어업권만을 주는 것이다. 이 같은 공해상 연어 잡이 금지는 모천 관리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다. 공해상에선 보호되기 때문에 모천만 관리한다면 어획량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식량기구가 밝힌 북태평양 4개국의 한 해 연어 어획량은 총 68만 톤. 미국이 가장 많은 32만 톤을 잡고 있다. 모천과 연어의 회유 경로를 잘 관리하는 덕분이다. 지난 100년에 걸쳐 연어 연구의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캐나다. 이미 70년대에 캐나다로 돌아오는 연어들의 회유 경로를 밝혀낸 이들이지만 캐나다에선 지금도 연어 회유 경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회유하는 무리별로 연어의 양과 생태 등을 파악해서 탄력 있는 관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연어의 DNA 연구. Using DNA technology to identify the migration route is to first identify the specific stock that you're interested in. And once those genetic profiles have been determined for a variety of stocks of Pacific salmon that we have, it will then be possible to take samples of migrating salmon on the high seas to determine the migration route. For example, we are anticipating a project where we'll be looking at the migration route of Fraser River sockeye salmon. 결국 연어 관리의 모든 열쇠는 회유 경로 속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 연어의 회유 경로를 학설로만 추정할 뿐 그 정확한 회유 경로를 알지 못한다. 생태 연구와 자원 관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해결하는 연어의 회유 경로. 취재팀은 우리 연어의 회유 경로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캐나다의 한 연구소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Most of the Asian chum salmon that have been tagged out here and recovered have come from Japan or from Russia.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one fish that was tagged at 165 degrees east and about 45 degrees north, which is just about here. And that fish was tagged in June of 1989 and was recovered in October of the same year in Korea. The exact route of migration from that open ocean area back to Korea, of course, is not known, but it may have migrated through the straits between Hokkaido and the main island of Japan, or perhaps even a little further north, having gone north of Japan, between Japan and Russia, and then through the Sea of Japan down to Korea. 마골리스 박사팀이 한국행을 확인한 우리 연어의 발견 지점은 북위 45도 알류산 열도 밑. 이곳에서 표지를 단 연어는 4개월 뒤 남대천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알라스카만으로부터 남대천까지 8,000km. 우리 연어는 어떤 길을 통해 남대천까지 이르는 것일까? 사하린 섬과 홋카이도 섬 사이의 일본 소야 해역. 이 일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연어가 회귀하는 곳으로 홋카이도 섬에만도 연어의 모천은 140곳에 이른다. 각 하천별로 연어 회귀가 연구되고 있는 이곳에서 취재팀은 우리 연어의 회유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야 해협에서 지느러미에 흰 표지를 달아 방류한 연어. 이 연어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 소야 해협 앞바다에서 표지를 달고 한 달 뒤 그 연어가 발견된 지점은 정확히 남대천 하류였다. 북태평양에서 자란 우리 연어는 일본의 소야 해협을 통과해 남대천에까지 항해해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연어는 어떻게 동해를 가로질러 오는 것일까? 우리는 북으로 100km를 달려 해양 탐사에 나섰다. 첫 번째 탐사 지점은 남한의 최북단 대진항에서 10km 떨어진 먼 바다. 회귀하는 연어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반경 1km 바닷속엔 냉수성 어족들이 무리지어 남아하고 있었다. 그러나 5시간에 걸친 탐사에도 연어 무리는 발견할 수 없었다. 고기는 어때요, 어종은? 연어는 없어요. 타 종류 고기는? 아, 연어 하트 안 보여요? 취재팀은 다시 대진항으로 돌아가는 어선들을 따라 연안으로 들어섰다. 이튿날 아침. 연어죠? 저 연어 있다요, 저 연어. 대진항에서 3km 떨어진 연안. 어민들은 연어를 건져 올리고 있었다. 연어들은 얼추 3-4kg에 80cm의 길이. 몸빛은 아직 은백색으로 바다에서의 성장색 그대로이다. 모천에 이르려면 아직 꽤 갈 길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랜 세월 연어를 잡아온 어민들은 정확히 암컷, 수컷을 구별해냈다. 이거 지금도 색이 안 변하고 몸빛 그대로 요대로 요새 보도록 있는 겁니다. 입모양만들어 이러면 좀 그래요. 입모양은 그 작잖아요. 안능이요. 안능이가 작습니다. 수컷은요? 수컷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니 아가리 모양으로 이렇게 깁니다. 보세요. 연어들의 항해 속도는 시속 최고 13km. 연어들은 3km 연안을 벗어나지 않았다. 북한 한류를 타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했다.
폐기하는 연어들을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남대천 앞바다를 향했다. 남대천 회기가 확인되면 우리 연어 회기의 윤곽이 밝혀지는 것이다. 남대천에 다다른 오산항 앞바다. 8,000km 항해 끝에 모천을 눈앞에 둔 연어들은 곳곳에 정치망에 걸려들어 있었다. 모천에 오르기까지 민물에 적응하는 기간 20일. 은백색이던 연어들은 이미 붉은 줄무늬에 혼인색을 띠고 입과 턱은 산란털을 파기에 알맞도록 거칠고 뾰족해졌다. 모천에 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다. 4년 만에 귀향.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들은 안류산 열도 밑에서 4년을 성장해 일본 소야 해협을 통과하고 동해 연안을 따라 남대천까지 찾아왔다. 베일에 쌓여있던 우리 연어 회유의 전 과정이 밝혀진 셈이다. 이와 함께 드러난 해결 과제의 하나가 소야 해협에서의 연어 포획. 우리 연어 회유의 길목인 소야 해협에서 일본의 무작위 포획은 미래 한일 간 어업 분쟁의 소지를 남기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연어가 일본을 거쳐서 모천 회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 일본에서 충분한 양의 산란어를 유지시켜주지 않고 남행할 경우는 우리나라의 연어는 자원이 유지될 방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과 캐나다 간에 일어난 연어 전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어 전쟁이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천 회기라는 독특한 생태로 연어는 이제 자원 관리의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연어들은 어떤 방법으로 모천까지 찾아오는 것일까? But we believe while it is migrating out to sea, it is probably recording in some way in its brain. Just how it is migrating and records certain features of the environment. We believe that when the fish are returning from the ocean, they generally come back to the river in which they were born. And they do this firstly by navigation using celestial phenomena, that is the stars and position of the sun. They may also use the Earth's magnetic fields. They have some sensory organs along the lateral line of the body. 연어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은 태양과 달이다. 그것과 자신이 이룬 각도로 큰 방향을 정하고 지구의 자기를 읽어 모천에 이르는데 모천 안에서 산란 지점을 찾기까지는 또 다른 비결이 있다. 아, 해 upstream to their spawning grounds. 태양과 달의 각도와 지구의 자기, 거기다 자신이 태어난 곳의 냄새까지 기억해 모천을 찾아오는 연어들. 남대천 연어의 귀향은 풀기 힘든 자연계의 신비를 이용한 대장정이다. 남대천 51km. 지난 수만 년간 북태평양으로부터 회귀한 연어들은
더 좋은 산란터를 찾아 이곳 남대천 물길을 거슬러 올랐다. 감이 익을 무렵이면 연어가 돌아온다는 남대천의 상류 용소리. 하구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용소는 연어들의 마지막 기착지이기도 하다. 임금께 올리던 진상품이었다는 용소의 연어떼. 아, 마을로 말고 연어, 송어, 은어 뭐 엄청으로 왔지 바글바글했었어요, 국내. 아, 저 용소라는 데는 뭐 낮에 나가면 아주 땅 밑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연어, 송어랑 한데 그렇게 놓는 게 뭐 꽝 정도 뛰고 엄청났었지 뭐. 거기 또 탕소라는 데는 거기 폭포가 내렸다고 송어, 은어, 연어 이런 게 껑쪽도 뛰어 올라가냐고. 폭포니까 거기서 큰 반들대고 쪽들대고 이렇게 대문 까골로 물을 대놓으면 그게 탁 올라치면 이렇게 떠서 자꾸 밤새도록 거기서 그렇게 자꾸 그랬는데 뭐 옛날엔. 1급수의 용소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산천어들이다. 한여름에도 섭씨 20도를 넘지 않는 물이라야 살 수 있는 냉수성 어종 산천어들은 끊임없이 폭포를 거슬러 오르고 있었다. 산천어는 연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이다. 어린 연어가 바다로 나가지 않고 계곡에 고립돼 적응해 사는 것이 산천어. 연어의 변종인 셈이다. 10월이면 산천어들에게도 짝짓기 계절. 수컷이 암컷 뒤를 따르다 짝짓기를 시도한다. 산천어는 대체로 수컷이 일찍 성숙한다. 그러나 성숙한 수컷이라 해도 크기는 바다에서 자라온 연어의 절반 정도이다. 그런데 이들 산천어 속에서 우리는 그 많았다던 연어를 단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었다. 1급수의 상류에서 왜 연어가 사라졌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하류에서 가장 가까이 4km 지점에 세워진 첫 번째 둑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두개는 어도, 즉 연어들이 거슬러 오를 수 있도록 만든 계단식 길이 있다. 그런데 높이가 문제였다. Down here it looks okay because it's a small steps. But when you come up here, this could be a problem for chum salmon right here. Because we have about a 2 feet, 18 inches to 2 feet high here. Yeah. So this is pretty, and down here there's no pool, it's concrete. No pool, yeah. So they'd have trouble getting speed up to swim through this. I see. And the chum salmon don't like to jump over. They need to swim through it. And this is a little bit, this would be very difficult for the salmon to pass through here. 우리나라의 연어가 오를 수 있는 높이는 30cm. 그러나 어도는 우리 연어에 맞게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미국 등으로 회귀하는 호호 연어에 맞도록 기준의 두 배 높이인 60cm로 만들어진 것이다. 남대천의 어도는 연어 생태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을 가늠케 하는 한 상징이기도 하다. 유난히 힘있는 연어가 어렵게 첫 번째 둑을 뛰어넘는다 해도 연어들은 상류까지 오를 수가 없다. 남대천 51km엔 연어의 상류행을 가로막는 뚝이 모두 24개. 뚝에 가로막힌 연어들이 산란할 수 있는 곳은 하류 4km 이내뿐이다.
상류로 오르지 못하는 연어들의 산란터, 남대천 하류. 그러나 이제 남대천 하류의 물속은 수만 년에 걸쳐 돌아오던 연어들의 그 고향이 아니다. 오염된 남대천 물은 연어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산란을 위한 금식과 체력 소모로 약해진 연어들에게 오염된 물에 사는 물곰팡이가 침투하는 것이다. 수생곰팡이는 불과 3, 4일 만에 온몸으로 퍼져 연어들을 괴사시키고 있다. 산란을 위해 찾아온 남대천에서 연어들은 채 산란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연어들을 괴사시키는 물곰팡이는 어떤 종류일까? 치료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살아있는 연어에서 물곰팡이를 채취했다. 알려진 물곰팡이는 약 700종. 남대천 연어를 괴사시키는 물곰팡이는 사프로레그니아로 밝혀졌다. 상처를 통해 침투하는 곰팡이다. 사프로레그니아는 연어를 괴사시키는 것은 물론 연어의 알에까지 번식해 부화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프로레그니아 때문에 연어들이 죽어가는 것은 학회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연어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백신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이 일으킨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곰팡이가 일으킨 질병은 특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아직 효과적인 살균제나 적절한 약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어가 강으로 돌아오는 강 입구가 오염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물곰팡이에 의한 피해는 도무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프로레그니아가 무섭게 번식하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양양의 인구 4만 명. 그러나 생활 하수는 곧바로 남대천 하구에 방류되고 있다. 연어들은 남대천에 오르면서부터 오염된 하수에 휩쓸리게 된다. 여러 가지 오염도 중에서도 남대천에선 질산염과 인산염의 오염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축산 폐수가 남대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결국 남대천 수질은 3급수, 연어가 살기 힘든 수질이다. 남대천의 오염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이 대규모 자갈 채취이다. 자갈 채취는 하천 바닥을 뒤집어 놓아 물의 부영양화를 일으킨다. 더욱이 자갈 냄새를 기억하는 연어들은 모천을 찾지 못한 채 산란터를 잃고 만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탁해진 남대천 물속. 용케 모천을 찾아온 연어라도 흐린 물속엔 유해성 유기물 농도가 높아 연어알은 부화하지 못한다. 남대천 연어가 급격히 감소하자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인공산란이다. 그 시작은 연어의 수를 늘려 연어 모천국에만 인정되는 북태평양 조업권을 얻기 위해서였다.
인공산란을 위해 잡는 연어는 한 해 2만여 마리. 5cm의 어린 연어로 자라기까지 약 5달을 배양한다. 우리나라 연어의 대부분은 사람의 손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인공산란으로 현재 북태평양 연어의 수는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인공산란은 생태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오리곤 대학의 인공부화 연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산란은 결국 자연의 적응력과 번식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연어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부화는 동종 간의 번식을 유발해 유전자의 결손이 나타나고 따라서 연어의 생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또한 유전자적인 다양성이 결핍되어 비정상적인 형태의 열등한 연어로 퇴화한다는 것이다. 면역 체계가 약해진다든지 또는 그 종 자체가 어떤 기형적인 연어가 형성될 수 있다든지 또 척추골에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든지 또는 지느러미가 뭐 이렇게 부서질 수 있다든지 떨어져 나간 어종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인공적인 그 부화 방법에 의해서는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자연에 그 뿌려지게 되면은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전에 대해서 이 종이 헤쳐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연어라고 하는 그 자연산 연어와 인공적인 연어가 결국은 분리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연어는 결국 사람이 손을 대주지 않으면 그 종이 번식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 사육당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이 종이 그 종족을 번식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연어의 종족 유지는 자연산란이라는 자연계의 질서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남대천의 오염은 가속화되고 있다. 남설악에 있는 진동계곡, 우리나라 최대의 원시림으로 녹지 등급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이곳엔 지금 양수발전 댐 공사가 한창이다. 진동계곡엔 5만 7천 톤의 물을 담을 거대한 저수지가 만들어진다. 이 물은 태백산맥을 뚫고 2km의 대형 터널을 통해 남대천으로 순환된다. 진동계곡에 풍부한 유기물질을 담은 흙탕물로 남대천의 부영양화는 심각해지고 산소는 고갈될 것이다. 최근 수력발전댐의 폐해는 다각도로 확인되고 있다. 연어가 가장 많이 회귀한다는 미국 콜롬비아강 연어의 급격한 감소 원인을 집중 분석한 결과이다. 콜롬비아강 유역의 연어 파괴 주범은 18개의 수력발전용 댐이며 스네이크강의 댐은 이곳 사카이 연어를 위기에 처하게 했고 코호 연어는 이미 멸종됐다는 보고다. 30년 전에 낙동강 밀양천 하구에서 40km 떨어진 밀양천은 낙동강 하구뚝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어가 회귀하는 하천이었다. 섬진강으로부터 두만강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의 하천들은 모두 연어의 모천이었다. 그러나 남은 한 곳 남대천. 남대천에서마저 연어들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의 로키 산맥 협곡. 코호 연어와 사카이 연어는 산란장인 프레이저강 상류로 오르기 위해 이곳
30m 폭의 거친 헬스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1913년 하구로부터 400km 지점. In 1913, blasting by the CN caused 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연어들의 모천 회귀길은 막혀버렸다. 태평양 연어위원회에서는 계곡을 복구했다. 캐나다 프레이저강 복구 계획. 연어는 이제 프레이저강 지류 500km까지 거슬러 산란하고 있다. 1913 we had one disaster on the Fraser River which started our whole habitat protection program in the first place. What happened was that while they were constructing the Canadian National Railway there was a major landslide and part of the bank of the river fell into the river itself and it blocked off the river for a period of time and we lost a number of millions of fish at that time. That was about 70 years ago. And since that time, the salmon have been recovering back, but it's taken us almost 80 years to bring the stocks back that we lost in that time. 산사태로 막힌 연어의 회귀길을 복구하는 데만도 80년. 캐나다 사람들은 코오 연어와 사카이 연어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것은 단지 연어만이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 남대천의 연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Under conditions in which the rivers, the water of the rivers is not favorable, but there are various options. One, they may choose not to ascend the river and they may die at sea, or they may try to find some other suitable river. These are options that are available to the salmon, and what decision the salmon will make, of course, I really couldn't comment on that. But there are those possibilities. The salmon could die at sea if the conditions are so bad in the river, or they may try to find some other rivers. Or if they ascend the river, of course, they might die in the river if the conditions are so bad. 연어가 살았다는 5천만 년의 세월. 그것은 연어들의 치열한 진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인간이 풀지 못한 자연의 많은 신비를 남긴 채 더 이상은 건강한 세대를 잊지 못하는 남대천 연어들. 남대천 연어들의 오늘은 그와 깊은 고리를 맺고 있던 남대천 토착 어종들의 오늘이며 바로 우리의 오늘이다. 그리고 내일 남대천 연어들의 귀향은 전설로만 남게 될는지 모른다.